하늘에서 잠자고 조악한 구름 친구야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는지 다 같이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슝! 깊은 산속 배고픈 호랑이가 작은 토끼와 마주쳤어요. 널 잡아먹어야겠다. 토끼는 무서웠지만 얼른 꾀를 냈어요. 호랑이님, 떡 좋아하시죠? 제가 아주아주 아주 맛있는 떡을 구워드릴게요. 네? 떡이라고? 좋아. 떡을 먹고 나서 토끼를 먹이면 배가 더 부르겠지. 토끼는 부류에 돌멩이들을 올려놓았어요. 토끼 아저씨, 저기 이 떡은요 꿀을 찍어 먹어야 맛있거든요. 제가 꿀을 가져올 테니까 떡을 잘 지키고 계세요. 네? 토끼는 깡총깡총 산을 내려갔어요. 호랑이는 떡이 먹고 싶어 잠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빨갛게 잘 익은 떡을 집어서 입안에 꿀꺽 삼켰어요. 이 토끼 놈이 날 속였구나. 호랑이는 분해서 벌떡벌떡 뛰었어요. 며칠 뒤 호랑이는 억새밭에서 토끼를 또 만났어요. 오늘은 널 꼭 잡아먹을 때다. 내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을 줄 알아. 아우, 호랑이님, 제가 참새고기를 먹게 해드릴게요. 네? 참새고기? 좋아 좋아. 참새고기를 먹고 나서 토끼를 먹으면 배가 더 부르겠지. 호랑이 아저씨, 그럼 여기서 눈을 꼭 감고 입을 쫙 벌리고 계세요. 제가 참새를 몰아올게요. 호랑이는 토끼 말대로 했어요. 그 사이 토끼는 억새밭에 불을 질렀지요. 억새가 타느라 툭툭 소리가 났어요. 옳지, 참새들이 몰려오는구나. 야, 맛있겠다. 호랑이는 입을 더 크게 쫙 벌렸어요. 근데 왜 이렇게 뜨겁지? 이거 무슨 냄새야? 이거 다른 냄새도 나고. 호랑이가 눈을 떠보니 토끼는 보이지 않고
억새밭에 불이 타고 있었어요. 아, 불이다! 오랑이 살려! 호랑이는 깜짝 놀라 도망쳤어요. 추운 겨울날 호랑이는 또 토끼를 만났어요. 오늘은 날 꼭 잡아먹을 때다. 3시 3판 오늘이 마지막 판. 아유 호랑이니 제가 물고기를 먹게 해드릴게요. 왜 물고기? 가만! 가만 가만! 네, 여러분! 오늘 내가 토끼 말 믿어도 될까요? 네! 좋아! 물고기를 먹고 나서 토끼를 먹으면 배가 더 부르겠지! 토끼는 호랑이를 꽁꽁 언 강으로 데리고 갔어요. 호랑이니 여기 얼음 구멍 속에다가 꼬리를 넣고 있으세요. 고기가 꼬리에 주렁주렁 매달릴 거예요. 이렇게? 이렇지? 호랑이는 토끼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한참 지나자 꼬리가 무거워졌어요. 와, 고기들이 매달린 모양이구나. 이제 어디 한번 꺼내볼까? 이렇게 꼬리가 안 나오는 거야. 꼬리가 얼어붙었잖아. 호랑이는 그만 엉엉 울어버렸답니다. 자, 여러분. 토끼가 불을 참 잘 사용하는군요. 어쨌거나 식욕을 통제 못하는 이 호랑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넵. 흉.